오늘은 냉이국을 끓여보겠습니다. 냉이를 손질해보겠습니다. 요런데 흙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살짝 흙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칼로 좀 도려내세요. 깨끗하게 잘 손질되어 왔었어도 고기에 흙이 낄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긴 거 한번 자르고 또 반을 이렇게 나누세요. 아, 냉이향이 좋다, 그죠? 네. 확 나죠? 네. 이거 지금 다 저거예요. 재배예요. 이렇게 좋아요, 재배가.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되어 왔어요, 여기는. 이렇게. 지금 냉이는 뿌리가 굵은 게 좋은 거예요. 굵을수록 달고 맛있어요. 멸치를 찬물에 한 3시간 동안 담가놔서 이렇게 잘 우러났어요. 이거를 이렇게 넣고 육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건 한 소끔만 얼른 싹 끓이고 건져야 돼요. 이때 다시마잎 있으면 한 입 넣어주세요. 냉이국에 시원하라고 물을 조금만 빚어 넣을게요. 이렇게 빚어서 같이 끓여도 시원하고 맛있어요.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. 멸치가 막 끓고 있어요. 이렇게 건지세요. 이 불린 멸치는 많이 끓이면 안 돼요. 그러면 맛이 써져요. 탁해지고. 굉장히 색깔 이쁘죠? 여기에 물을 좀 넣으세요. 된장을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. 이게 된장국이라서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없어요. 조금 넣고 모자란다면 뭐 소금으로 간한다든가 조선간장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세요. 이때 간은 심심해야 돼요. 물이 팔팔 끓을 때 이 냉이를 살짝 한번 데칠 거예요. 이렇게 데쳐야 냉이국이 시커멓지 않아요. 그리고 혹시나 이제 흙이 덜 빠졌다면 흙도 쏙 빠지고. 한 소금만 살짝 데치세요. 그리고 얼른 찬물에 이렇게 건져주세요. 찬물에? 향 좋죠? 네. 그래서 물기를 꼭 짜갖고요. 장국에 넣으면 돼요. 마늘을 조금만 넣겠습니다. 이렇게 끓이면 냉이국이 되게 시원하거든요. 맛 좀 한번 볼래요? 네. 자요? 진짜 시원하다. 정말 시원하죠? 입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소끔 푹 끓여주시면 돼요. 이게 만약에 그 냉이를 데치지 않으면 시커매요, 색이. 냉이에서 시커먼 색이 나오거든요. 찬물에는. 그래서 꼭 한번 살짝 데쳐서 국을 끓이셔야 해요. 혹시 건고추가 있으면 하나 정도 이렇게 살짝 넣어주세요. 그러면 뒷맛이 약간 매콤하니 맛있습니다. 냉이향이 향긋하고 무가 들어가서 시원한 냉이국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꼭 맛있게 끓여 잡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